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부장 유승훈이라고 하는, 근데 이 유승훈이가 바로 종로경찰서에 공격을 했던 김상옥 열사라든지 네. 의열단에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네, 던졌던 네. 나석주 이런 분들을 잡으러 댕긴 이 우리나라 사람이라. 이게 사상 최악의 야. 친일파입니다. 이 사람이.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전혀 안 가르쳐요. 네. 예,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왜곡된 역사냐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손기정옹이 금메달 따고 돌아왔을 때 인천항구에서 바로 체포한 것도 유승훈입니다. 남승용옹하고 둘을 바로 체포했어요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야 둘이 때문에 조선민족이 단결하고 있다. 일벌 100개 하겠다. 그 다음에 무용수 최승희도 네. 공연을 잘하니까 민족의식이 고취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최승희도 체포합니다. 조선인으로서 잘나면 이래 된다는 걸 너가 알아야 돼. 이런 거 있잖아요.